안녕하세요.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유호영 팀장입니다.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ETF의 2022년 1분기 운용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ETF는 AR, VR 관련 컨텐츠나 소프트웨어, 플랫폼, 페이먼트, 옵틱스 및 디스플레이, 반도체, 하드웨어, 5G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에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교 지수인 INDXX 글로벌 메타버스 지수보다 높은 수익이 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ETF는 2022년 1분기 중 15%가량 하락하며 마이너스 14%의 수익률을 보인 비교 지수보다 소폭 낮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지난 1분기 중 금리 전망에 대한 급격한 변동과 함께 장단기 금리차의 축소, 이에 따른 스타일 로테이션, 또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당 운용팀은 시장 변동성에 따라 하락장에서는 방어적이고 안정적인 우량 종목의 비중을 상향하였고, 상승 국면에서는 다시 높은 베타의 메타버스 수혜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면서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분기 중 수익률 기여 상위 종목으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클라우드 투자 확대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 증가로 21년 말과 비교해 11%, 저점 대비로는 52%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는 넥슨인데요. 낮은 밸류에이션과 신작 게임 출시 기대감으로 해당 기간 34% 상승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인수합병 뉴스에 분기 초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수익률 기여 하위 종목으로는 첫 번째는 로블록스입니다. 이용자 수 성장 둔화 우려로 분기 초 대비 51% 하락하였고요. 유니티가 고멀티플 종목 조정에 따라 동기간 중에 약 24%가량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새로운 사명인 메타는 이용자 수 및 매출 둔화 우려에 31% 하락하였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ETF는 항시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주간 단위로 편입 자산의 매력도 변화를 전면 재평가합니다. 2022년 1분기 중 해당 ETF는 시장 변동성 확대와 스타일 로테이션 등 시장 방향성 전환에 따라 리밸런싱을 총 13회 진행했습니다. 분기 초에는 시장 약세 구간에서 실적 쇼크 및 스타일 로테이션에서 취약한 고평가 종목 및 공격적인 종목의 비중을 축소했고요. 반등 구간에서는 다시 방어적 종목의 비중을 축소하며 상대적으로 베타가 높은 소프트웨어 및 IT 하드웨어 종목의 비중을 상향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에는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섹터를 상위로 편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선진 시장, IT 섹터에 집중하여 메타버스 관련 핵심 기업들을 높은 비중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하락장은 4개월째로 접어들었고, 이는 역사적 하락장의 지속기간인 3에서 6개월에 준한 수준입니다. 지난 3월 중순 이후 강한 시장의 반등세를 감안할 때 시장 참여자들의 주식,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며 현재 시장 국면은 단기 하락 사이클의 후반으로 판단합니다. 단기적으로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장의 방향성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실적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이를 운용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운용팀에서는 올해 과매도된 것으로 판단되는 핵심 기업들 중에서도 견조한 실적과 우수한 전망을 나타낸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재고 이슈 및 소비 둔화 우려가 나타나고 있거나 부진한 섹터,
이런 기업들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메타버스의 수혜주 중에서도 새로운 영역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